그럼 그러면 어떨 때 수동과 어떨 때 능동을 사용할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어떨 때 수동을 쓰고 어떨 때 능동을 쓰냐 그런 얘기인데, 주로 주어가 사람일 때는 능동을 씁니다. 그리고 주어가 사물이면 수동을 쓴다라고 알아두시고, 하나만 더. 뒤에 by 플러스 명사가 있을 땐 당연히 수동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뒤에 목적어,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 을을이 있을 땐 당연히 능동으로 써야 된다. 다시 정리합시다. 자, 주어가 사물이면 어쩐다? 수동으로 쓴다.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있으면 어쩐다? 수동으로 쓴다. 그 다음에 주로 주어가 사물이고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을 쓴다. 이때 수동을 쓴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능동태 또는 수동태를 이렇게 딱 써가지고 다음 문장에서 맞는 것, 틀리는 것 이걸 골라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봐보세요, 여러분.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있고 주어가 사람이잖아. 그가 수리되어졌다, 그건 말이 안 돼. 그가 수리했다,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is가 없어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이 이 문장을 스스로 풀어야 돼요, 지금. 자, 그 차는, 이게 능동이잖아. PING는 뭐뭐 하고 있다. 그 차가 수리하고 있다. 그 차가 수리하고 있다. 차가 어떻게 수리하고 있어? 어? 그러면 카센터 전부 다 망하게? 내차 빵꾸가 났네? 에이, 차야, 빵꾸 좀 떼어라. 그럼 차가 알아서 막 떼와? 먼 미래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그래서 리페어 드로 고쳐야 돼. 네, 바이 플러스 목적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뭘로? 수동으로 적어야 되고요. 그 책은 be 플러스 ing 형태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책은 쓰고 있다. 아, 그 책이 쓰고 있대. 지가 보약인가? 막 쓰고 있게? 보약이 아니잖아요. 그 책은 쓰고 있는 중이다. 말이 안 됩니다. 그 책은 쓰여졌다. written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My room was cleaned. My room was cleaned. 나의 방은 청소되었다. 수동태 맞죠? 그런데 my room이 단수야, 단수. 그죠? 그러니까, 뭐를 뭘로 고쳐야 돼? was로 고쳐야 되고요. 그 벽은 칠해졌습니다. By she, 그녀에 의해서. 수동태 맞죠? 주어가 사물이니까 이렇게 수동을 쓰면 되는데, by she 이렇게 쓰면 안 돼. by가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목적격을 써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오래된 차가 수리하고 있다. 바이든 그들에 의해서. 말이 안 됩니다. 오래된 차가 어떻게 수리하고 있어? 수리되어졌다라는 팩스트가 돼야 되고, 바이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인 바이 댐이 돼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7번 그 카피 머신, 그 복사기가 수리되어졌습니다. 바이 그에 의해서. 복사기가 수리되어진다. 주어가 복수니까 was만 맞겠죠? 근데 by he 이렇게 쓰면 안 되더라. by him이 돼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형태가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수동태가 끝났습니다. 수동태가 제가 이제 이렇게 형태가 하나, 그 다음에 연습, 그리고 목동나주로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연습, 그리고 제가 이제 130페이지부터 이렇게 나가는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꾸준히 쭉 가가지고. 그러면 제가 10개, 10페이지까지 이렇게 열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피나는 연습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10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것을 제가 2부 출력해갖고 2주 동안 제가 이걸 20페이지를 뽑아가지고 2주 동안 반복을 시켜요. 그래야지 자기 것이 돼요. 그리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걸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머리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자기 것이 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설명했던 것은 제가 아는 거고 여러분이 알려면 여러분 스스로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